아니 그 언론에서 봤었어요.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얼마 정도 됐는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. 2017년 7월에. 저 얼마 안 됐다. 2년 전에. 네. 아. 딱 이만 진짜 2년 전 이때네요. 그러네. 무슨 일이야? 형수님 돌아가셨잖아. 어디 우리 둘이 어디 여행은 못 가보고요.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민정이 키우느라고. 그러다가 저는 영업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맨날 이제 장봐가지고 들어가는 아빠였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아프대요. 병원을 갔는데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목이 이상이 없대네요. 그래서 또 다음 날 됐는데 열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병원을 갔죠.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다. 왜냐하면 폐렴인 줄 알고 여기 물이 찼다 그래서 물을 다 빼냈는데도 염증 수치가 보통 사람의 몇십 배 이상이다. 큰 병원에 갔죠. 가던데 그때 저는 지방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근데 더 늦기 전에 빨리 집사람한테 와야지 하면서 왔는데 그날부터 계속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. 앉혀달라. 배가 오빠 그 복막염 수술한 것보다 더 아파. 계속 그런 거예요. 배가 아파 그러더니 또 좀 있다가는 옆구리가 아파. 그다음에 가슴이 아파. 계속 그런 거예요. 계속 아픈 데가 바뀌는 늘어나, 거예요. 바뀌고. 근데 다른 거 다 우리가 의심해봤는데 모든 걸 다 해서 제일 센 약을 투여했는데도 이게 지금 잡히지 않는 걸로 봐서 그 병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보고 보호자 잠깐 저 좀 만나시죠. 시간이 며칠이 안 남은 것 같다. 근데 이미 뇌까지 전이가 돼서 내가 얘기를 하면 내 생일이 언제야 라고 얘기했는데 똑바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. 그때 많이 울었고 힘들었죠. 그리고 민정이가 엄마가 미국 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계속 그럴 수 없어서 민정이한테 얘기하고 엄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데 엄마한테 인사 한번 해주겠니? 했더니 오겠다고. 아빠가 얘기해줘서 고맙다. 와서 중환자실이라 들어가진 못했지만 밖에서 기도하고 엄마랑 같이 여름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었던 거 그런 거 얘기하고 그랬었어요.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날 새벽에 그 병원 근처에다가 숙소 잡아놓고 계속 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하늘나라 갔죠. 이게 한 2년 딱 된 것 같아요. 2년 조금 지난 시점인 것 같아요. 알게 된 다음에 얼마 정도 걸린 거예요? 그럼 뭐 그 짧은 것 같은데? 병이 혈구탄식성 림프절 구증이라는 병이고요. 되게 생소하실 건데 몸에 바이러스가 나를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물리치잖아요. 건강한 면역이 없는 건강한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면역력을 가진 세포들이 움직이는데 걔네들 다 물리친 다음에 정상적인 애들까지도 계속 나쁜 건 줄 알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온 몸을 자기가 계속 망가뜨리는.